그 이제 습관을 뭐 내가 뭘 만들어야겠다 목표를 세우고 네. 뭐 이제 뭐몇번 했어요. 그 이게 완전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은 네. 대체 얼마나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에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세포가 한번 바뀌는 시간이 있다. 뭐 그게 뭐 3개월이다. 이런 표현도 계시고. 숨을 하루 정도면 우리가 뭔가 몸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뭐 3주 정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답은 없고 결국 개인 차의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본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안 되어가고 있구나를 체크하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거를 이제 막 이론하거나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며칠 해야 된다 이런 건 그렇죠. 아니고 본인의 느낌에 따라서 아,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얘는 습관화가 된것 같아. 몸에 붙은 것 같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단계를 제가 5개로 나눠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마음속엔 두려움이 공존해. 아, 이거 내가 할수 그쵸. 아, 있을까?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거 내가 내일부터 아침에 운동을 새벽에 나가기로 했는데 하는 의지는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할수 그쵸, 있을까라는 막 그쵸. 두려움이 공존을 해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이제 그 행동을 좀 반복해. 그래, 오늘도 나가자, 오늘도 나가자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약간 포기할 것 같아. 이게 뭔가 조금 뭔가 생기면 뭔가 건수가 꺼리나 생기면 뭔가 포기하게 될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넘어서면 이제 어떤 단계가 오냐면 이제 의도적으로 해. 그러니까 역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요. 하지만 별로 저항감은 없어요. 좀 뭔가 하는 게 이제는 조금 마음에서도 받아들여져.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해라고 하는데 저는 요 단계가 이제 가습관화 단계라고. 가습관화. 네, 저는 표현은 이게 가습관. 그러니까 완전 습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습관화의 문턱에는 올라섰구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4단계부터가 습관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이제 요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갔는데 나는 습관화 된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조금만 그 행동을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원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이제 3단계까지고 가습관화 단계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4단계, 5단계로 오게 되면 4단계는 이제 불편해. 안 하면 불편해요. 제가 아침에 이걸 쓰잖아요. 안 긍정학원을 쓰잖아요. 쓰면 그럼 아침에 안 쓰면 불편해요. 그리고 어디 가잖아요. 그럼 눈을 떴는데 노트를 안 갖고 왔어. 나 써야 돼.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종이 쪽지 하나라도 구해서 거기다가 써요.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습관화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딴데 놀러 가시더라도 운동복하고 아, 맞아요. 조깅화 막 챙겨 가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구나. 오히려 그걸 안 챙겨가서 안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습관이 몸에 붙으면 그런 오히려 안 하면 안 좋은 그런 기분이 드는 단계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완전히 습관화가 자동화된. 그러니까 5단계가 이제 완전히 내 몸에 붙어버린 상태. 그리고 거기서는 굉장히 다른 효율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나 모든 정신작용이 되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할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수영이나 이런 걸 하다가도요. 계속 하잖아요. 어느 정도 몸에 익고 나면 나중에는 동작이 굉장히 유려해지고 그쵸, 그쵸, 빨라지고 그쵸, 그런 그쵸. 단계로 접어들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이제 그게 마지막 5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단계가 돼야 그 습관을 통해서 만든 그런 행동들이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가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고 저 같은 경우 어떤 거는 아직도 습관화가 안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습관화가 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하루에 뭐 책을 읽는다 이런 독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도 습관화가 안 돼서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럼 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 습관이 나랑은 진짜 안 맞는 습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내가 뭔가 그냥 해야 될것 같으니까 잡아놓은 그런 목표 그리고 행동인데 그게 어느 순간은
계속 안 지켜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해야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습관의 5단계까지 한번 가보면 네. 아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습관화하는구나를 스스로가 인식하면 다른 거 할 때도 네.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접목해서 체크해 보면서 진행하면 조금 더 재미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습관 같은 책을 보면은 네. 뭐 이걸 21일 동안 해야 되니 뭐 3달 동안 해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작가님이 네네. 경험하시기에는 네네. 아 그게 꼭 그렇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어떤 그리고, 거 더 오래 걸리고 네. 어떤 거는 좀 짧기도 하고 막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습관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네네. 좀 금방 되는 것도 있고 네네네. 오래 걸린 것도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며칠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네. 5단계의 좀 경험적인 체험적인 네네네. 걸로 봤을 때 이러한 단계에서 습관이 네. 정착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어쨌든 안 하면 불편해 라는 마음이 들면 네. 아 이게 나한테 굉장히 네. 많이 들어왔구나 많이 습관화가 됐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단계까지는 좀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습관 만들기를 할 때 이제 달력을 이용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뭔가 네. 하려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웠죠. 네네. 근데 왜 그걸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의지 문제도 있지만 네. 사실은 내가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아... 뭔가 하기로 했어. 네. 그래서 매일 해. 근데 어쩌다 보면 오늘 바쁘고 해서 잊어먹어. 네. 뭐 며칠 여행 갔다 와서 잊어먹어. 네. 그리고 또 뭐 시험 기간이라서 그쵸, 그쵸. 잊어먹어. 그렇죠. 그리고 잊어먹게 되면요. 네. 그 다음에는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결국 기억해야 행동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달력이나 이런 걸 쓰면 좋은 건 뭐냐면 네. 그냥 달력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만 치는 아. 뭐 짐 캐리가 뭐 그런 걸로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네. 일화도 있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너무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달력은 뭐 어디다 놔도 되고 네네. 뭐 여행 갈 때 출장 갈 때 그냥 가방에 쑥 넣어가도 되고 그렇죠. 항상 눈에다 보이게끔 만들면 설령 오늘 내가 못했다 하더라도 네. 그 달력을 보면 어제 못했네 라는 게 떠올라요. 그럼 오늘 해야지. 또 하다 보면 오늘 못했네 달력 보면 생각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눈에 보이게끔 네. 계속 그게 내 시야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네. 그게 이제 계속 습관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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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미도 있어요. 이게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알사탕처럼 네. 줄줄이 사탕처럼 쭉 이어지면 네. 그걸 보면 또 뿌듯해요. 아, 성취감이 있죠. 그럼요. 되게 작지만 아까 네. 보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 보상 중에 하나가 이런 걸로 네. 스스로 이렇게 기분 좋게 느끼는 그런 감정도 되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눈에 보이게끔 만들고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이 아니어도 좋은데 네네. 일단 가시화되는 방법을 만들어라. 네. 작가님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습관이 있다. 네네네. 이건 어떤 습관들인가요? 아 이제 네. 살다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위기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물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결국 자신한테 답을 먼저 물어보는 거죠. 자신의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는 습관. 그러니까 뭐 남 탓하고 뭐 남이 뭔가 잘못됐다 네. 이런 거를 외부에서 어떤 요인을 네. 찾는 거 이전에 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네. 내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네.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난번에 제가 유현진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도 네네.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유현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섰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네네. 공을 던지냐 네네. 그랬을 때 유현진 선수는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만 생각하고 공을 던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투수가 말고 투수와 포수 말고 뭐 외야수가 어떻게 하고 외야수가 어떻게 하고 감독이 어떻게 하고 뭘 네. 하는지는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내가 내 퍼포먼스를 못 낸다. 결국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그건 이제 생각의 습관이죠. 뭘 해야 될까? 네. 지금 중요한 건 뭐지? 그 앞으로 네.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계속 그런 물어보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네.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많이 도움이 돼요. 그 과정에서 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네. 자꾸만 이게 왜 그럴까?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네. 아니면 나 말고 다른 거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를 너무 찾다 보면, 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원인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네. 거기에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낭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 점점 이제 사람 마음이 좀 비관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거를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거 먼저 찾아내는 습관을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습관. 그 네. 주변을 또 돌아보는 습관도 중요한 게, 이제 위기라고 한다면 환경도 되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게 뭐 남 탓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네네. 아까 제가 이제 터널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터널 시야 증후군이라는 네. 표현도 했지만, 결국 이제 거기에 몰입돼 있으면 내가 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런 환경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 네, 어떤 비피 사례. 나랑 유사한 경험을 했던 좋은 사람들의 네. 것에서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는지를 좀 찾아보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찾아보는 그러한 네. 아이디어. 그, 뭐, 세상에 뭐, 새로운 건 없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쵸? 네.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도 결국 네. 스마트폰이 기존에 있던 거를 잘 그쵸. 결합한 거죠. 네네. 그죠? 휴대폰하고 네. 컴퓨터를 잘 결합하고 네. 휴대폰과 인터넷을 잘 결합한 네. 거고. 그다음에 뭐 또 옛날로 가면 헨리 포드 같은 경우는 네.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네. 그리고 그 어떻게 대량 생산할까에 대한 그 위기를 네. 이제 다른 산업. 그렇죠. 정육 산업에서 그죠? 도축 산업에서 네. 그 컨베이어 벨트를 착안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네. 이렇게 찾아보는 습관. 결국 그런 것들도 네.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위기 상황에서 네. 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고 그쵸. 그러다 보면 시간 낭비나 효율도 네. 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위기를 대했을 네. 때 자기가 그걸 대처해 나가는 어떤 패턴을 습관화해 놓는 것도 네. 되게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어떤 그 위기를 네. 대처하는 패턴을 만드는 것도 습관화하는 것도. 네. 네.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네. 이게 습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하니까 처음 이제 이것도 네네. 습관일 수 있겠다. 네네. 우리가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도 습관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도 습관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도 다 진짜 습관이구나. 네네. 내가 근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내가 어떤 네. 관점을 갖는 것도 습관이고 네네. 뭔가 사고방식을 이렇게 돌리는 거 머릿속에서 네네. 그것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네.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뭐 제가 주로 이제 일하고 있는 분야가 네네. 이제 강의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네. 세일즈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주제로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세일즈 같은 경우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좋은 습관을 네. 어떻게 계속 본인의 영업 활동에 적용해 낼 거냐.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네. 개인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갖게끔, 그러니까 네. 개인에 맞는 그런 습관을 갖게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주고 그 개인에 맞는 그러한 세일즈에 있어서의 어떤 네네. 그 습관들을 네. 설정해 나가는데 좀 그런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좀 맞춤형으로 네네. 그리고 성과를 그런 본인의 영업에서 네. 내게끔 네. 어떤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식이 많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네. 있는 그러한 활동 네네. 그런 것들의 활동을 습관에 기반해서 만들어내고 꾸준히 그걸 실행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게끔 좀 도와드리고 싶은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한 이제 한 2년이 조금 안 됐어요. 네, 네, 네. 시작한 지가.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습관화해서 네, 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냥 그림을 좀 그리는 거를 즐길 수 있는 정도까지 네, 네, 네.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네. 또 좋은 사람들하고 좀 나누기도 하고 네, 네. 또 일부는 또 좋은 곳에 그림을 또 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네. 저기 뭐요 좋은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지인분들한테 또 그림을 이렇게 네. 좀 판매도 해서 와. 좋은 일에 같이 하자 야. 해서 조금 네. 기부도 하고 네. 뭐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또 습관이라고 하는 게 제 삶에 있어서 네.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또 그런 네. 부분들도 좀 네. 만들어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습관이라는 것들을 네. 또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네. 계속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제 삶을 더 풍요롭고 뭔가 이 또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주변에 또 좋은 영향력을 네. 주는 그런 사람으로 네.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은 게 제 네.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네. 이거 갖고 오셔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네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제가 사실 네. 뭐 그림 전공자는 전혀 아니고. 아, 원래 근데 그림 그림을 좋아하는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는데 네. 이제 결국 이제 제가 습관이라는 거를 네. 활용하니까 네. 한번 습관으로 한번 그림 그리는 거를 좀 내 네. 몸에 붙여보자.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그리면서 이야, 네네. 굉장히 잘 그리셨는데. 네. 그래서 아직 뭐 가야 할 길은 네. 멀지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네. 있어서는 네네. 또 습관을 통해서 이룬 뭐 또 새로운 저의 와. 뭘로 그리신 거예요, 이거는? 이건 이제 펜으로 그렸죠. 펜으로? 펜으로도 그리고 이제 네. 물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너무 또 재밌어요. 이런 작업들이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손에 익어서 그려줄만 네. 하니까 야. 아까 이제 습관의 단계를 봤을 때 한 4단계 정도 에서 네. 5단계 정도 사이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드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꾸준히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했고 별로 그렇죠. 담을 네. 쌓고 살았는데 네네. 담을 쌓고 산 건 아닌데 네네. 그냥 그림 자체를 네. 막 그려야겠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네.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취미를 해봤거든요. 네, 네, 네. 기타도 해보고 네, 네, 네. 이것저것 해봤는데 네. 잘 안 맞아요. 저랑 네. 뭔가 재미가 있어야 네, 계속 그쵸, 습관하고 그쵸, 이렇게 그쵸. 도전하는데 네. 해보니까 이제 재미 자체가 좀 그런 취미 활동에선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림은 좀 달랐어요. 그럼 이거를 뭐 어떤 주기로 그리셨던 거예요, 계속?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거의 네. 매일 그렸죠. 매일 그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 그리기부터 해서 그냥 조그만한 대상을 그리기 네.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매일 올렸어요. 와. 지금은 이제 매일 그리진 않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싶을 때는 이제 그려도 재밌는 그런 단계까지는 갔고요. 네. 어쨌든 미래에는 네. 나중에 이제 그림 가지고 더 좋은 네. 또 삶에 있어서의 도구로 네. 좀 같이 활용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취미를 만드는 데에는 또 습관을 이런 습관의 원리를 활용하는 네. 것만큼 또 효과적인 것도 없는 것 같다는 건 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습관의 힘이 확 와닿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습관이란 단어 자체가 네. 이게 모르는 분도 없고 아 그쵸 되게 뭐 고리타분한 네 그럴 수 있죠 습관 네. 뭐야 네 그쵸 좀 시대에 뒤처진 듯한 네. 그런 느낌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네. 경험을 통해서 물론 저도 이제 앞으로 이뤄내고 도전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네. 사람이 어쨌든 그 평범한 삶에서 뭔가 도전을 꿈꾼다면 네. 반드시 한 번쯤은 네. 관심을 갖고 내가 일상에서 적용해 봐야 되는 그런 네. 도구이자 어떤 개념이 네. 아닌가 싶고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게 되게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신만의 어떤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네.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잠재력이 다 있는데 네. 그걸 얼마나 잘 끌어내서 그걸 현실에서 펼쳐낼 거냐라고 네, 네. 하는 데 있어서 네. 습관이라는 그 단어, 습관이라는 이 개념이 네. 그거를 꺼내주고 펼쳐내는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제가 이 책을 쓸 때 네.
물론 습관에 관련된 책들 너무 많죠. 그리고 네. 자기개발 서적이라면 습관이라는 얘기를 다루지 않은 책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결국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습관이니까. 근데 네. 저는 뭔가 이론적인 사례도 네. 당연히 책에 좀 담긴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서 네. 우리나라 독자들이 읽는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좀 더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현실 가능한 얘기 중심으로 네. 이 책의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네. 이 책을 한번 네. 접하셔서 이 책에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실행해 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아마 좋은 그 삶에 있어서의 네. 결과를 좀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